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다육입니다. 오늘은 11월 14일 수능 보는 날이죠. 수험생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자, 저희 지민의 옥상다육 오늘은 이쪽에 창아이들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뒤쪽으로 넘어와 있어요. 하우스가 여기가 비닐 덮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저쪽에 또 테이블을 놓다 보니까, 저기 뭐지, 그 선반을 놓다 보니까 이쪽이 좀 멀어가지고 비닐하우스 씌우기 전에는 여기 하우스 뒤쪽에서, 옆쪽에서 저희 창아이들 보여드릴게요. 자, 이름표가 지금 거꾸로 돌려져 있으니까 이름표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저기 이름이 만약에 틀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최대한 제가 기억하는 대로 한번 이름 불러볼게요. 여기부터 시작할까요? 아, 요 아이는 SP예요. 안양에서 나눔받았던 선물 주셨던, 이건 나눔 아니고 선물이에요. 선물 주셨던 그 SP 요 아이, 이렇게 풀본으로 제가 얼마 전에 다시 옮겨줬었거든요. 이렇게 잘 자리 잡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얘는 마리아, SP 마리아. 요 아이도 철알아가 원래는 아니었었어요. 쌩얼만 있던 아이였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철알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크고 있는 아이예요. 물 너무 이쁘게 들었죠. 철아 아이들도 이렇게 끝에 입장들 물든 것좀 보세요. 저희 현재 요 SP 철아도 잘 커주고 있고요. 얘는 핑크예요. 핑크. 호주 핑크 아니고 그냥 핑크. 그냥 핑크. 아, 이름표겠다. 맞아요. 핑크. 핑크라는 아이도 요 아이 자구 하나 제가 따로 떼었거든요. 요 아이 자구 떼어가지고 조금 반듯하게 심어줬는데, 다 저기 흙 보충을 좀 해줬는데 잘 커졌으면 좋겠어요. 아가도 잘 커주고 그랬으면 좋겠고. 얘는 엘콘 철아예요. 엘콘, 아, 마리아 철아. 벌써부터 틀렸다. 자, 마리아 철아도 이렇게 요 자리에서 물 예쁘게 들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얘가 루카스 자구 분리해서 주셨던 아가 이렇게나 멋지게 크고 있습니다. 자구라고 하기에는 엄청 크죠? 이렇게 멋진 모습 해주고 있는 루카스고요. 얘는 루비가넷이에요. 루즈가넷 또 이렇게 뒤에서 보니까 또 이런 모습을 또 해주고 있고요. 이 아이가 이쪽에서 빗물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받아 먹어서 그런지 이렇게 조금 약간 길쭉길쭉하게 크고 있어요.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특히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활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 아이는 미국 마리아예요. 미국 마리아가 아니라 미국 저기 속리엄. 이 아이도 여기 궁뎅이 아가 하나 있죠. 이 아가 조금 더 크면 분리를 해줘야 되겠어요. 이 아이도 이렇게 궁뎅이 아가 하나 달고 있어갖고 이 아이도 아가를 분리해주고 엄마만 반듯하게 키워야 되겠어요. 제가 창아이들 자꾸 이렇게 많이 다른 아이들 이렇게 키워보니까 나중에는 엄마가 모주가 힘들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키우고 조금씩 이제 아가 띄어낼 아이들은 띄어서 따로 키워야 되겠어요. 그리고 요 아이는 아니 핑크다이 아닌데 이름표가 어디 갔니? 내가 너는 앞에 있는 애고 얘가 자, 아, 푸에블라 이렇게 멋진 포스 해주고 있죠. 요 아이 요렇게 라인에 물이 안 들었었던 상태였었어요. 저희 옥상에 왔을 때는 완전 요 색깔이었었는데 여기 라인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어요. 요 아이 성장도 많이 했고 화분은 12cm 풀분인데 조금 작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크고 이렇게 라인도 그려주고 푸에블라가 이렇게 멋지게 크고 있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에코마리라는 아이. 에코마리 맞아요. 에코마리. 요 아이도 22년 9월 28일 날. 22년 9월 28일. 어이구, 저희 옥상에서 벌써 2년이 넘었네요. 2년 동안 저렇게 궁뎅이 아가 하나 달고 있어요. 이렇게 잘 크고 있고, 그래도. 자, 요 아이는 초련이에요. 초련, 제가, 아가 분리해줄까 말까 막 그랬었잖아요. 두 아이 같이 크고 있던 아이들. 등대고 키 크고 있던 아이들. 제가 드디어 분리해갖고 따로 심어줬어요. 초련이고요. 초련 요 아이 분리해서 심어준 아이는 저쪽 가운데 편에 있어요. 초련이고, 요 아이는 워아이니, 아이고, 초점이 안 맞네. 요 아이는 워아이니라는 아이고요. 워아이니도 이렇게 예쁜 모습 해주고 있고, 아이고, 초점이 됐다.
얘는 메릴그립이에요. 세상에나. 메릴그립이 요 지금 뒤에서 조금 제가 이렇게 뒤에서 잡은 거거든요. 메릴그립 이렇게 멋진 포스, 완전히 불났죠? 메릴그립이고, 요 아이는 아델이라는 아이. 아델도 여기 궁뎅이에 이쪽 편에 아가 하나 있는데, 쟤도 떼주려고요. 이번 주에는 요 아이도 분리를 좀 해줘야 되겠어요. 그리고 엄마 반듯하게 다시 저기 조금 옮겨 심어가지고, 요 자리에다 다시 놔줄 거예요. 아가만 따로 심어주고. 그리고 요 아이는 레드쿠스. 레드쿠스도, 요 아이도 저희 옥상에 온지 오래됐는데, 물이 잘안 들어주더니, 올해는 조금씩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요 아이는 가이아. 제가 저렴하게 구입했던 가이아도 잘 크고 있고요. 이쪽으로 가볼까요? 요 등대 잠깐 치우고. 자, 요 아이는 제이드스타 금이에요. 아, 요 아이 올 봄에, 여름이죠? 여름에 엄청 고생해가지고, 저렇게 화상도 약해도 입고, 응애도 입고, 그래가지고 엄청 고생했던 제이드스타 금인데, 지금은 요렇게 건강해진 모습이에요. 생장 좀 나오는 입장들은 너무 건강하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그나마 잘 있어주고 있고요. 얘는 SP예요. 얘는 SP인데, 여기 유아이가 아메스트로. 아메스트로 큼딱한 아이, 제가 매니아님 거 데려왔던 아이고, 유아이하고 유아이하고 비교해보세요. 거의 비스무리하죠? 유아이가 SP입니다. 그리고 얘가 독수리 마리아. 독수리 마리아도 아가를 이렇게나 달아줬답니다. 세상, 아, 독수리 마리아 아니다. 얘가 독수리 마리아고요. 얘는 저기 천송이가 현재 이런 모습이에요. 뒤에서 보니까 또 이름이 막 헷갈리네요. 그리고 얘는 다이아몬드 베라. 다이아몬드 베라는 멋진 포스 해주고 있죠? 이렇게 입장도 똥똥해가지고, 짤똥해가지고 너무 예쁘게 크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쁘다. 다이아몬드 베라였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구스젤리. 구스젤리 요 아이들도 많이 다져주고 있는 중이에요. 요 화분으로 넘쳤었는데, 지금 엄마가 입장들이 많이 이제 요 아이들도 짤똥해주고 있는 중이고, 얘가 독수리 마리아. 아, 얘가 독수리 마리아예요. 독수리 마리아. 독수리 마리아도 손톱 이렇게 휘어진 모습이 참 신기하죠? 이쪽 편에 아가 잘 키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와인 파티라는 아이. 와인 파티라는 아이도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잠깐만요. 얘를 좀 내려놓고. 쟤는 제가 얼마 전에 럭셔리 다육에서 데려온 마돈나예요. 마돈나도 이 자리에다 이렇게 놔줬고. 이 아이는 환엽 들장미. 아이, 이쁘죠? 한엽들장미 이쪽에서 또 보니까 또 색다른 맛이 있네요. 자, 요 아이는 폰타나라는 아이예요. 폰타나고, 요 아이가 제클린 1호예요. 저희 집에 제클린 1호. 요 아이가 많이 조금 좀 컸으면 좋겠는데 크지를 못하고 저러고 있네요. 얘 초, 저기 얘는 아까 제가 초, 저기 얘가 초련이었나요? 초련? 아우, 이름이 또 헷갈린다. 아, 맞아요, 초련. 어게인 다육의 초련. 초련 제가 아까 보여드렸었고, 자, 얘는 머큐리예요. 머큐리, 환연 머큐리. 요아이 실방에서, 요아이도 온지 저희 옥상에 온지 오래됐을 걸요. 어우, 사이로 떨어졌다. 어우, 어떡하니? 어떡하니? 됐다. 주셨습니다, 이름표를. 자, 얘 아이가 23년 지워졌네. 아무튼간에 환엽 머큐리 이렇게 데려왔던 아가고요. 이렇게 이 아이도 잘 크고 있고. 이 아이가 미다스 줄금이라는 아이예요. 미다스 줄금. 이 아이도 너무도 멋진 포스 해주고 있고요. 얘는 저기 콜리가 이렇게 삐뚤어졌어요. 그리고 레드 다이아몬드고, 얘도 레드 다이아몬드 펄. 얘는 레드 다이아몬드 펄 달총님 키우시던 아이. 그리고 요 아이가 체르니도 조금 아가 분리해줘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얘는 아메스트로예요. 아메스트로, 제가 키우고 있던 아메스트로 2호. 그리고 요 아이가 핑크, 호주핑크. 얘는 호주핑크 맞아요. 호주핑크 요 아이 자꾸 분리해갖고 제가 요 아이도 따로 심어놨고, 에코마리는 아까 보여드렸고, 요 끈을 넘어가서, 아이고, 이게 카메라가 조정이 이렇게 거꾸로 되니까 힘드네. 자, 이 아이는 저기 핑크 다이아, 다이아몬드, 핑크 다이아. 얘는 입찰받아서 키우고 있는 아가예요. 이렇게 크고 있고요.
얘는 젤리, 젤리 말이야? 아, 블루 아이번? 블루 아이번이라는 아이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오룡이에요, 오룡. 오룡, 요쪽 편에 아가 하나 잘 키워주고 있답니다. 이 아이가 온지 얼마 안 됐는데, 요 아이 없을 때, 이 아이 없이 왔었어요. 왔는데, 저희 옥상에서 이렇게 아가를 하나 달아줬고, 오룡이라는 아이도 이렇게 멋진 포스를 해주고 있고, 요 아이도, 저기, 아메스트로 저희 집에 1호 아이. 아이고, 여기서 보니까 저 뒤에 입장에 또 하엽이 있네요. 그리고 요 아이는 1세대 콩코드. 1세대 콩코드. 요 아이도 이렇게 멋진 포스 해주고 있고요. 얘가 뭐더라. 아이고, 다이아몬드 베라. 아, 베, 저기, 베라가모, 베라가모. 베라가모라는 아이도 이렇게 있고요. 베라가모, 얘는 이름이 뭐니? 얘도 아메스트로네. 얘도 아메스트로. 아이고, 아메스트로. 거꾸로 보니까 진짜 이름 모르겠다. 아, 이름표 없으면 아이들, 창아이들 진짜 힘들어요. 얘는 알아요, 얘는 알아요. 리카르도. 리카르도, 요 아이도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거꾸로, 아이들, 아, 이름표를 거꾸로 놔야 되겠네. 그래야지 헷갈리지 않고 아이들, 이름 불러줄 것 같아요. 아이고, 참말로. 저희 창아이들 너무도 이쁘죠? 이렇게 보시면 저희 창아이도 완전히 다 알록달록해요. 세상에나, 이렇게나 멋지게 예쁘게. 아, 색색이 진짜 너무 예쁘게 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 아이들 보여드렸고요. 창아이들, 이쁜 아이들. 아유, 푸에블라가 빨간 아이들 중에서도 라인을 이렇게 그리고 있고, 옷빛 색깔이 너무 예쁘죠. 이렇게 푸에블라. 아, 이쁘다. 자,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지민의 옥상 달겠습니다.